춘천이 지역구인 허영 국회의원이 춘천의 옛 미군 부대 터로 도청을 옮기자는 제안을 하면서 잠잠했던 강원 도청 이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지방선거가 1년도 안 남았는데 공론화 절차 없이 이전 위치를 결정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. 강원도청 이전 신축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은 춘천이 지역구인 허영 국회의원입니다. 새 도청을 지을 최적지로 춘천의 옛 미군 부대 터를 제안했습니다. 교통 요지로서 강원도 어느 곳에서나 철도를 통해서 큰 도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현 도청사보다 훨씬 좋습니다. 강원도는 춘천시가 결정에 제안한다면 캠프 페이지를 이전 후보지 중 하나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다른 후보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인데 단 춘천 외 다른 지역은 대상이 아닙니다. 도청을 낙후된 농촌 지역으로 이전해 균형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요구도, 강원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전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공론화 요구도 나오고 있지만 강원도는 춘천 이외에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. 도청 이전이 새로운 지역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. 하지만 공론화 절차 없이 이전 부지를 춘천으로만 한정하는 것 역시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. 논의 과정에 일부 갈등이 있더라도 도민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지적입니다. 특정 지역, 특정 정당, 특정 의원에 의해서 도청 입지 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. 도청 이전 문제는 도민들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신임 도정에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지역별, 나아가 여야 정당별로 도청 이전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큰 만큼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. 하지만 강원도는 춘천의 청사를 새로 짓는다는 전제하에 다음 달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내년 당초 예산에 사업비를 포함시킬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.